윗가슴 뜨고 답답하고 와이어 튀어나오고 내 가슴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벌어지고 올라가다가 콕 박히는 거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속옷 얘기 해보려고요. 한끗 차이로 핏이 달라지는 아이템이 속옷이고 이 나이쯤 되면 핏보다 더 중요한 게 편안함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속옷 입고 계세요? 속옷 얘기 하려니까 예전에 입던 와이어 브라 생각나요. 끔찍했죠. 불편하다 못해 아프고, 입다 보면 와이어 튀어나오고 그랬죠. 너무너무 불편해서 저는 세트에 70만 원이었나? 프리미엄 브라를 입어본 적이 있어요. 비싼 건좀 다를까 해서요. 이게 그 브라인데요. 윗가슴 뜨고 답답하고 불편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노와이어, 씀리스, 브라를 나왔을 때 해방감 말도 못했죠. 근데 이렇게 팔 올리면 말려 올라가고, 윗가슴이 이렇게 뜨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또 편하다 싶으면 내 가슴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벌어지고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콕 박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괜찮은 브랜드 발견했어요. 골프 브라로 유명하다고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입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베리쉬라는 브랜드인데요. 처음에 리뷰 요청받았을 때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딱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더라고요. 제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입어본 제품은 네 가지 세트고요. 단품 한 가지, 트렁크입니다. 일단 모든 제품이 편하고요. 윗가슴 안 뜨고 군살 커버 잘 되더라고요. 말려 올라가는 것도 없고 가슴도 적당히 잘 모아줍니다. 다 해결됐죠. 하나씩 리뷰해 볼게요. 체형별로 각자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제품을 입어보면 좋을지 잘 체크해 보세요. 먼저, 프리컷 브라 세트입니다. 일반적인 브라렛과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샘리스 드로즈 사각 팬티입니다. 후크나 봉제선, 와이어, 아무것도 없어서 편한 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등살이나 군살, 부유방 매끄럽게 커버해줘요. 아주 얇고 가벼운 소재이고요. 팔 올리고 하루 종일 생활해도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추천했던 브라렛 기억하세요? 편해서 저도 최근까지 잘 입었는데 모아주질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프리컷 브라 입어보고 아, 이거 좀 모아주는데? 했어요. 처음에 입으면 약간 타이트한가 싶거든요. 근데 두어 번 입어보면 몸에 맞게 잘 늘어나요. 외출하고 오면 브라부터 벗는 분 많으시죠? 얘는 계속 입고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샘리스 드로즈는 입고 벗기 편하고요. 허벅지까지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팬티 라인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특히 니트 팬츠나 스커트 입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체형에는 제일 작은 거 입었을 때도 약간 큰 느낌이었어요. 근데 중부지방 커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쿨핏 브라 시그니처 세트예요. 데일리로 입기 좋은 베리쉬 판매 1위 제품이래요. 저처럼 브이넥이나 셔츠 단추 풀고 입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컷 모양이 가슴과 비슷한 물방울 모양이라서 윗가슴이 뜨지 않아요. 이 캐미솔 탑 제가 영상에서 입고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다 좋은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콕 박혀요. 그래서 이 윗가슴 라인이 예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쿨핏 브라는 윗가슴이 부족하거나 새가슴인 분들한테 딱 좋아요. 원단은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촉촉해서 피부에 착 감깁니다. 흡수력이 좋아서 운동할 때 땀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 중심을 잡아주는 실리콘 필름이 내장되어 있어서 가슴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모아준다는 거큰 장점이고요. 세트인 쿨핏 팬티는 부드럽고 편했어요. 근데 얘도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입었을 때 저한테는 약간 큰 느낌이었어요. 체형에 따라 다르니까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부지방 커버 필요하신 분들요. 다음은 볼륨핏 브라 세트예요. 제 체형에는 가장 만족스러운 브라였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쿨핏 시그니처 브라에서 볼륨을 약간 보완한 제품인데 과하지 않게 모아줘서 완전 만족템이에요. 2.3cm의 볼륨 패드가 브라랑 일체형이라서 세탁하기에도 편하고요. 원단이 쿨핏 시그니처보다 좀더 부드럽고요. 톡톡하고 매트한 편이어서 완전 제 취향이에요. 후크 부분이
쿨핏 시그니처보다 부드러워져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실리콘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가슴 모양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B컵이었는데 애 둘 낳고 모유 수유했더니 처지고 윗가슴이 없어졌어요. 부유방을 넘치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B컵일 때 커서 스트레스였어요. 보이쉬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볼륨이 스타일을 방해하는 체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주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브라입니다. 저녁에 브라 한 채로 침대에 들어가다가 앗 하고 벗을 정도로 편해요. 세트인 비키니 팬티는요, 소재가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말이 비키니이지 편하고 착용감이 좋았어요. 근데 힙을 완전히 덮는 디자인은 아니어서 다 덮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미디 팬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볼륨이 제일 빵빵한 볼륨 서포트 브라 세트입니다. 원단만 보자면 부드럽고 톡톡하고 매트해서 가장 제 취향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입었을 때는 윗가슴이 들뜸 없이 착 붙는데 저녁에 벗을 때 보면 이 위에 패드 부분이 1, 2mm 정도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와이어 브라랑 비교하면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등 라인을 넓게 감싸줘서 등살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처진 가슴을 완벽하게 업시켜주고 모아줍니다. 가슴 밑부분에 패널이 들어가서 가슴을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볼륨감 빵빵합니다. 저는 매니쉬한 걸 좋아해서 이 정도의 볼륨감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볼륨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예요. 세트인 미디 팬티는 베리쉬 팬티 중에 최고였습니다. 팬티를 안 입었나 싶을 정도로 불편함 1도 없는 팬티였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베리쉬 제품 모두 브라는 세탁을 두세 번 이상, 팬티는 10번 이상 한 제품들입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찰랑 트렁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Y존이 쉽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관리법이 통풍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노 팬티로 자기도 해요. 이 팬티는 집에서 홈웨어로 입거나 팬티 대신 입기도 좋고요. 원피스나 와이드 팬츠 안에 입기도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광택이 있으면서 찰랑거리는 소재를 안 좋아하지만 Y존에는 오히려 부드러운 소재라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제품 다 소개해드렸는데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시죠? 정리해드릴게요. 브라렛처럼 후크, 봉대선, 와이어 없는 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살이나 부유방, 군살을 매끄럽게 커버해주면서 가슴은 좀 모아주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컷 브라 추천하고요. 작은 가슴, 새 가슴, 처진 가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원하는 분은 쿨핏 브라 시그니처 추천합니다. 시그니처보다는 좀 더 볼륨을 원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는 분들, 처진 가슴이나 윗가슴이 부족하고 부유방 커버를 원하는 분들, 깊은 V넥 연출을 좋아하는 분들은 볼륨핏 브라 추천하고요. 처진 가슴인 분들이 빵빵한 볼륨감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볼륨 서포트 브라 추천합니다. 팬티는 교차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팬티는 서포트 미디 팬티와 심리스 드로즈입니다. 팬티 대신 홈웨어로 원피스나 와이드 팬츠에 통풍 잘 되고 부드러운 팬티 입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찰랑 트렁크 추천합니다. 이렇게 괜찮은 브랜드 한번 찾으면 더 이상 쇼핑할 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좋죠. 베리쉬는 체형별로 속옷이 잘 나오니까 취향대로 다들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베리쉬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두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는 10% 할인 쿠폰이에요. 결제 단계에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할인 코드는 쿨핏2023, 쿨핏2023입니다. 영어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2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요.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다음에 속옷에 공감되는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무려 20만원 상당의 베리쉬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대박이죠? 사이즈와 개인정보를 구글 폼에 작성해 주셔야 응모가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공유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